그래서 제가 첫 번에 올라간 천국은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아주 변두리, 그러니까 천국의 변두리, 천국을 본게 아니라 외곽 지역을 보여주셨어요. 그 외곽 지역에 올라갔는데, 이 영이 알아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목사님이구나, 장로님이구나, 권사님이구나. 이렇게 영이 다 알아보고, 아, 저 사람이 누구다라는 거를 다 알아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는 정말 수많은 목사님들이 와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성도들도, 뭐,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외곽 지역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강사, 유명한, 이렇게 이 땅에서 정말 부흥강사로 외국에도 나가시고, 뭐 이런 분들도 거기 있는데, 그 외곽 지역은 그야말로 외곽 지역이에요. 우리가 변두리라 그러면은 시골길에는 이게 포장도 안된 그런 길처럼 흙, 그래서 그 먼지가 아주 가루 같은 먼지인데요. 이렇게 푹 밟으면 그냥 막 붕붕붕붕 뜨는 먼지. 그 먼지가 그수 없는 사람들이 그걸 밟고 다니니까 얼마나 먼지 구덩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그 외곽 지역에서 울고 있어요. 천국은 눈물이 없지만 외곽 지역에서는 그분들이 삶 자체 울면서 여기가 먼지가 너무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이 눈물이 고리파인 거예요. 골처럼 그렇게 파면서 울면서 회개하는 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목을 꽉 잠겨가지고 말 못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중간재겠죠.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또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발이 나오는 집이에요. 얼마나 작으면 그런데도 그발 나오는 집이 있다고 집 없는 사람들은 다 노숙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노숙자. 여기로 말하면 노숙자죠. 그래서 천국에도 그런 외곽 지역에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집을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몸패가 달수 있으니까. 발 나오는 집인데도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 다음에 말을 못하니까 기도를 못할 거 아니에요? 찬양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입만 열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말 못해갖고 막 통곡하면서 속으로 이제 기도를 하겠죠. 근데 거기에서, 천년왕국 들어갈 때까지 거기에서 회개의 시간을 갖는 그러한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가 이곳에서 이 땅에서 정말 그 목사로서 강사로서 그렇게 일을 하고 대접했는데 그분들이 왜 거기를 갔느냐. 자기가 그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이곳에서 그분들이 다 땅에서 받은 거예요. 땅에서 모든 영광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외곽 지역으로 천국을 못 가고 외곽 지역에서 그렇게 노숙자로 있고 집도 없이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외곽 지역을 봤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그러한 천국이 있다는 것도 저도 가서 보고 알았고, 그 다음에 정말 뭐 원장님이 예수님과 손을 잡고 다니고, 뭐 수영도 하고, 뭐 구경도 하고, 뭐막 이런, 그런, 천국이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보지 않으면 저런 걸 내가 어떻게 믿어? 뭐 이렇게 내가 했기 때문에 천국을 정말 가서 보니까, 이 예수님 그 이렇게 맞이하는데요. 막그 사열대가 쓰고, 정말, 그 천사들이 계급 있는 천사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정말 질서대로 국빈대접 이 땅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면 그렇게 국빈 대접을 막 군인들이 저기 와서 사열하듯이 그렇게 사열대가 맞이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거기에서 정말 너무나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죄를 너무 지어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보면서 회개를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고 정말 분봉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자라면 한 골도 없고 다섯 골도 없고 열 골도 온다는 옛날 그 말이 있듯이 그대로입니다. 행한 대로 천국을 차지하는 거예요. 한 천국을 차지할 수도 있고 두 나라를 차지할 수도 있고 열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천국을 차지할 수 있고
정말 그 영광이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그 뭐 아름다운 그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 드레스에 빛나는 그 형용할 수 없는 색채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이 말뿐이 못해요. 너무 아름답고요. 너무 너무 예쁘고요. 너무 아름답고요. 뭐 이 말 외에는 표현할 그 언어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거를 보고 정말 회개를 하면서 내가 아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제가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제가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저는 하나인 줄 알았어요. 천국은 하나. 뭐 천국에 다 가는 통틀어서 하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절대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도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백성이 있듯이 천국도 그렇게 하나가 아니라 정말 수많은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천국을 좀 많은 곳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저만한 딱 찍은 것만 봤다는 거예요. 저만한 찍은 것 정도밖에는 보지 못한 거죠. 이제 그렇게 천국은 넓고 아름다운데 천국의 그 집들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을 받잖아요. 똑같이 이 땅에서도 잘하면 그런 복을 누리고 사는데 천국은 100원을 드리면 천억에, 천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원을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늘나라에는 천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억이라는 그 보석으로 우리의 집을 지어주시는데 하늘나라에도 금광이 있고 하늘나라에도 그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보여주시는데 금광을 보여주시는데 천사들이 금을 캐는 천사들이 있고 실어서 세공하는 천사가 있고요. 또 세공한 거를 갖다가 또 이렇게 면류관도 만드는 그 다 이게 질서대로 그게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소명이 다 각자 가지고 있는 대로 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그러니까 노이정 집이라 그러면 노이정 집만 짓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내가 심은 대로 여기서 다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걸로 다 이제 집이 지어지고 또 면류관도 또 거기에서 천국에는 우리가 이제 천국에도 똑같이 우리의 집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뭐 도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맨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이런 줄 알았어요. 천국 가면 그냥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뭐 그러는 줄 알았어요. 천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천국에도 이 땅의 삶처럼 그런데 거기는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기쁨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만 드리는 거죠. 그게 얼마나 즐거운 천국입니까? 그것도 영원토록 사는 건 영원토록 사는 나라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데리러 올 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겠어요? 사랑으로 지어야 되는 거. 이제는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 메인다 그랬는데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도 풀려서 축복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내가 잘 믿으면 자손이 일대가 복받는 게 아니라 천대까지 복을 누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쌓은 대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천대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너무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이제 수정천국에, 아니 저기 진주도성을 갔습니다. 한번 진주조성을 갔는데 그 진주조성의 문을 진주문이 열리고 그래서 그 마지막 열어야 되는데 그 앞에서 제가 그거를 못 여는 거예요. 천사들과 같이 이렇게 열어서 들어갔는데 그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분이 왜 안 열리냐고. 이 열려야지만 그 진주 청 도성을 보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내가 왜 안 열리냐고 막 그 애통해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에게는 그 열 수 있는 너 속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까지 가서 진주성을 문을 못 여는 거예요. 너무 애통하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천국을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했지만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그 문이 안 열렸어요. 그러한 도성마다 내려지는 축복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천국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정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잖아. 도성마다 가는 곳곳마다 축복에 그 내려오는 그러니까 의인 한 명이 정말 세계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로.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세계 위해서 또 이스라엘 위해서 주야로 그 기도를 누가 들어요?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또 그러한 영권을 받으면 되는 거야. 받을 수 있는 거야. 왜?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 오직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도 계명이잖아요. 그 법도를 지켜서 질서대로 질서를 어기지 않고 순종하면서 살면 우리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 이렇게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지금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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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잖아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 다 구원받기를 위해서 참고 또 참으시고 막 정말 쓸어 얻고 싶지만 이렇게 죄악이 너무나 죄악이 많잖아요. 이게 어디에 뭐 이런 성경책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런 질서잖아요. 아주 문란한 죄잖아요. 음란도 이런 음란이 어디 있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음란으로 다 망했듯이 이 땅에 지금 그 음란으로 덮어서 어둠으로 덮어서 모든 사탄의 세상에 된 가운데 있는데 이 성경 자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회파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데 예수님이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명 사랑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천국을 다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예수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보면 낫잖아요. 저는 이제 첫 번째는 천국을 왜 보려고 그렇게 애쓰지? 가면 하늘나라 가면 천국인데 뭘 그래 꼭 봐야 믿나? 이제 이렇게 저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성자산에 와서 안 믿어져서 저도 이렇게 천국을 봐야 되겠다고 회개하면서 천국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주도성도 보고 해의 나라도 보고 달의 나라도 보고 별의 나라도 보고 가지가지 이렇게 천국을 보는데 천국은 정말 이 땅에 작은 것 하나라도 심으면 천국에서는 말할 수 없는 보석으로 집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입을, 거기에서 천국에 가서 입을 드레스, 세마포, 예배 드릴 때 입을 세마포 옷을 다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원장님의 그 방에 진열된 드레스는 다 보석이 아름답게 수천벌이에요. 구두서부터 다 보여주시죠.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장신구라는 장신구는 다 만들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하나만 가진 천국이 아니라 수많은 천국을 최양자 원장님은 분봉왕으로 이렇게 하면서 다 가지고 계셔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제가 5박 6일 왔다가 9년째 원장님 밑에서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천국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를 하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뭘 조금 했다고 해서 받으려고 하잖아요. 이제 사람들한테 세 개를 주면 나는 몇 개를 줘 하나뿐이 안 주잖아요. 다섯 개를 받으면 두 개 줄까 말까 이렇게
주는 것에 인색하지만 우리 원장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을 예, 첫 시간에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렇게 이 사랑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정말 그 모든 천국이 원장님의 나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천국 나라를 많이 소유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작은 실수 하나도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것이 좋은데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면은 정말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모든 말씀은 약속된 말씀이잖아요. 사랑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죽인다고 너 죄지면 죽어 이러지 않잖아요. 내 사랑으로 다 덮으시고 이렇게 해라 제발 딸들아 아들들아 종들아 막 이러면서 했는데 예수님은 목사님들 종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특히 목사님들을 예수님이 세웠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들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목사님들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자잘못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런 죄를 많이 지어요? 죽을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잘못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 중보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판단과 정죄는 주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목사님들, 목회 하시는 분들 판단하지 마세요. 하늘에 그거는 뭐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우리가 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갔더니 이제 제 집을 보여주셨습니다. 제 집을 보여줬는데 제 집이 정말 터가 있는데 이 기둥도 없는 소위 판잣집. 그러나 뭐 천국에 무슨 판자가 있겠어요? 뭐 정말 정말 형편없는 그러한 모양만 이렇게 갖춰지고 지붕도 없어요. 그게 나의 집이라고 보여주시는데 여러분들 가서 그런 집을 봤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겠어요? 억울하고 내가 왜 이런 집, 왜 이런 집 내 집이 왜 이러냐고 그 원장님 보석 같은 집 그 큰 나라를 보다가 에? 이거는 정말 차라리 초라한 기아집이라도 됐으면 말도 안 하겠는데 지붕도 없는 이 땅의 판잣집같이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뭐 거기서 내가 애통하면서 물었더니 이제 너의 의가 강하다. 그리고 너가 아무리 했어도 네가 땅에서 영광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받아야 할 그 영광을 내가 다 쟁취하고 뭐 이렇게 모든 걸 조목조목 얘기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나마 터가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질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려가서 집 잘 지라고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너의 향을 보여주겠다. 기도의 향, 헌금의 향, 뭐 찬양의 향 이런 거를 보여주겠다고 해서 함을 여는데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함은 엄청 큰데 밑에 돈이 쫙 깔리지도 않았어요. 바닥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거기서 애통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저기 11조 뭐 드린 게 아니라 저는 10의 2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절기헌금 나처럼 철저하게 낸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모든 것을 너는 의로 들었다는 거예요. 내 의로 이렇게 드리면 복을 받겠지. 이렇게 드리면 뭐 기뻐하겠지. 이렇게 드리면 뭘 주시겠지. 이렇게 이런 사고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헌금은 다 사단이 채가고 남은 몇 개, 지폐 몇 개.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공을 치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허공을 치는 기도는 사단이
다 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걸 잘 생각을 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 의로 드렸다. 그래서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정말 그 생명과 같은 피의 동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줘서 건강을 줘서 네가 일하고 받은 그거 돈인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했느냐. 너 의의를 내려놓고 네가 나한테 얼마나 감사를 하고 그를 드리면서 기뻐하면서 너가 들었느냐. 근데 사실은 모르는 거니까 타면 봉투 3개 갖다 놓고 감사헌금 11조 주일헌금 뭐 이렇게 넣고 그냥 성경책 딱 닫고 그러고 갔다가 뭐 낼 때도 공손히 냅니까? 집어넣잖아요. 헌금하면. 그런 거를 다 주님은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다 기록하세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내가 10의 2조를 드렸지만 하나도 주님 앞에 연락된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 잘 드리세요. 감사로 드리세요. 나의 생명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건강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한 달 한 달 받는 거 정말 일하면서 감사하시고 모든 걸 감사하고 사랑하세요. 직장의 그 윗사람들 사랑하면서 그 받은 돈 내가 이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직장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걸 받아가지고 생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10의 1조를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너가 나를 시험해 봐라. 내가 얼마만큼 너에게 부어주느냐. 그거를 드리면 100원이 1000억인데 여러분들 드리는 11조가 그 하늘에 돈으로 여러분들 계산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계산돼서 하늘에 우리가 올라가서 영원히 살 집에 저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거룩한 영성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헌금 하나 드리는 것도 질서 있게 예의 바르게 정말 믿음으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주의 종은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판단했다면 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섬김의 대상이 목사님들이지 선교사님들이지 우리가 판단하고 정작 이래라 저래라 그거는 절대입니다. 정말 외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질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정확하세요. 정말 공의로우세요. 그런 걸 보고 저는 정말 너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10의 2조를 드려도 내 함 속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천국을 안 갔으면 또 안 보여주셨으면 평생을 그렇게 드릴까? 그때 나 마지막 심판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때 내 집이 그런 집인데 지금은 좀 지어졌겠죠? 근데 그때 가서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정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남은 막 너무나 호화로운 집에 막 그 면류관을 쓰고 드레스 입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찬양하는데 정말 개털 모자 썼으면 어떨 뻔했고 면류관에 빛이 없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다 우리가 한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면류관의 빛이 면류관의 찬란한 보석이 다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 가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 그러나 그 천국을 우리는 갑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그 상급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지금부터 우리는 사랑하면서 삽시다. 우리 최영재 원장님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해요. 그 사랑의 한마디로 정말 원수가 정말 얼마나 이쁘게 보이는지 몰라요. 나한테 원수를 먹고 그랬던 사람도 사랑합시다 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서 정말 우울증, 암도 걸리고
치지고 볶고 싸우고 때리고 막 이러잖아요. 다 사랑이 없어서 아이들이 가출하잖아요. 다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정말 소리 나는 꽹과리처럼 시끄럽기만 하고 살잖아요. 얼마나 사랑이 없어서 시끄럽습니까? 교회에서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막 언성이 높아지고 막 그러잖아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 우리 최양자 원장님이 배운 거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거저주고. 거저받은 것을 거저줄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물이 많다는 건 욕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런 그 욕심의 걸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다 그것도 이제 좋은 옷을 먼저 주세요. 남들한테 입을 만한 거 다 주고 또 정말 아주 못 쓰는 거 못 쓰는 건 그냥 또 버리고 이렇게 모든 살림도 아주 그냥 정결하게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그릇도 쌓아놓지 말고 옷도 쌓아놓지 뭐든지 신발도 하여튼 뭐 우리가 한 컬레 두 컬레면 되는데 뭐 철철이 막 색깔대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천국 가져갈 수 있어요. 천국 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신발을 준비해놓고 기다리는데요. 그리고 너무도 우리를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그 천국에 이 땅에 뭐 부자들이 사는 그 뭐 베르시아 궁 이런 건 유가 아니에요. 그건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이 땅엔 다 썩어질 것들 뿐이지만 천국에는 찬란한 것이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주님이 오시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 무너질 집을 저렇게 짓고 삽니다. 그 얼마나 욕심이에요. 우리는 저는 정말 집도 없지만 아 감사합니다. 전에는 내 집도 없이 살면 이건 뭐 초라해서 이랬는데 이제는 천국에 내 집이 있는데 여러분들 천국에 집을 지어야지 이 땅에 평수 큰 거 찾아가는 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불타버릴 것들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 우리는 정말 들어갑니다. 그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주님은 다 오라 그러시잖아요. 예, 사랑하고 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돼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고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하고 순종하라 했으니까 순종하면 되고 불순종이 왜 필요하겠어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고 하라는 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천국에도 많은 게 있어요. 평신도들이 우리가 가는 천국도 있고 조금 상급대로 선지자들이 가는 천국이 있고 순교자들이 가는 천국이 가장 아름답고 정말 부러운 곳이 순교자들이 가는 천국입니다. 거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게 그 막 이제 그 앞에 수정 같은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도 다른 바다보다 그 찬란한 빛이 말할 수 없어요. 뭐든지 최고, 그러니까 최고의 보석으로 최고로 지어 있어요. 순교자들의 그 천국을 갔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그 거리를 보여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더라고요. 그런 순교자 천국을 만들어 놓는데 계속해서 짓고 있어요. 이게 천국은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지고 우리가 이 땅에 신도시가 생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천국도 계속해서 넓혀지는 거예요. 넓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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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계속 이게 신도시처럼 천국도 그런 순교자의 천국인데 순교자의 천국을 이제 원장님과 함께 예수님과 거기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거기는 이제 그 12사도들이 면류관을 쓰고 다 그 예복을 다 입으셨습니다. 보석 그 이제 천국의 예복을 다 입고 쫙 그 천사들이 다 도요를 해가지고 쫙 쓴데 그 광경은 이 땅에서 저는 보지 못했고 그냥 이 텔레비로 외국 그 대통령이 오면 국빈이 오면 그렇게 그런 거 그러한 걸 이제 지금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원장님과 예수님이 가신 그 순교자 그 천국을 보여주시면 거기를 들어가는데요. 그 순교자 분들이 다 면류관을 쓰고 경배드리러 다 이렇게 줄 서는 거예요. 서서
계속해서 거룩하다. 천사들의 그 날개 달린 천사, 여섯 날개 달린 천사, 두 날개 달린 천사들 계급 사회니까 그대로 서가지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경배하면서 그런 그 순교자의 천국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순교자 하신 분들의 그 기념책이 다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이 다 이렇게 있어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 면치에서 살은 그 생애가 다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기념을 할 만한 그때 이제 우리가 심판 때에는 다 그 기념책에 된 대로 그분들대로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정말 그 아름다운 순교자의 천국도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가실 때 24장로도 거기에 다 배열돼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표현할 수 없는 곳이 또 천국이고 그러한 순교자의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선교지에서 순교하신 분들 그분들은 따로 또 그 피의 대가라 이래서 그러한 천국의 그 도성이 그 바로 옆에 또 이렇게 있고요.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그 믿음의 삶, 영성대로, 행함대로 다 만들어 놓고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고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나눠주면서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 있으면 나눠줄 수 있어요. 베풀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시기 질투, 음행, 음란 다 버리면 우리에게 축복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삶은 정말 엉터리로 살면서 기도는 억박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동일하게 기도가 돼야 응답을 받는 거지 뭐 정말 예를 들어서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데 서울대 가게는 억박자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억박자의 기도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이 돼야 받지. 그릇이 준비되면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퍼내도 그대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진심으로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우리가 천사들이 이제 항아리를 가지고 세 명이 기도의 항아리, 찬송의 항아리, 우리가 이제 그 헌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면 그 예수님 앞에 그 항아리에서 향기로 받으시고 우리의 상급책이 기록되고 행위책이 기록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하늘나라에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분초마다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집을 천사들이 짓다가도 우리의 행위가 아주 음란하고 죄를 지면은 수도 천사들이 보석을 가지고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에서 지금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아름다운 그 자기 집에 있는 정원에 꽃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고 새들이 그냥 고개를 숙이고 눈물은 없지만 그곳에서 그렇게 고개 숙이면서 그 보석들의 빛이 싹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에도요 수 없는 문패가 이름이 지워지고 떨어지는 문패가 있습니다. 왜? 천국에 생활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이단에 빠지거나 이러면 천국의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문패도 없어지고 그러한 집들도 수없이 많은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곳에서 우리는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은 너무 무서운 것이고 정말 여기에 고난과 슬픔과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형벌 그런 것이 지옥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그 아름다운 천국을 여행하면서 영원토록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가 좀 소유하고 있는데, 그 소유한 천국의 집이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면류관이 아름답고 우리가 입을 옷들이 형형색색 아름다운 보석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지가지의 천국, 모든 아름다운 천국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곳에는 북한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훈련받고 있고 또 파송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다들 순교하세요. 순교의 축복이 최고고 순교의 그 천국은 아름답습니다. 저도 순교할 수 있으면 차라리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우리 죽지 않아요. 죽는 건 아니지만 정말 순교하고 잠드는 게 안 낫겠어요? 그러니까 순교의 천국은 꼭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정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정말 그 북한 선교는 힘들잖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대언으로 사랑 없이는 그들을 끌어안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너희들은 사랑으로 지금 사랑을 채워라. 사랑을 채워라.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다고 그래 사랑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천국에 있고 지옥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옥 한번 가봤습니다. 그것도 지옥은 안 가려고 나는 지옥 그러니까 나는 정말 내 심장으로는 지옥 볼 수 없고 지옥이 또 싫었어요. 보는 것도 싫고 근데 예수님이 저를 끌고 지옥을 봐야 된다 그래서 지옥을 보여주셨는데 지옥을 갈 때에도요 다 주님은 그냥 뭐 쓱 가서 이거 봐라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보혈로 그냥 그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 씻어주시고 다 옷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그 철과 옷이라는 하여튼 그런 걸로 또 옷을 무장하게끔 다 해주고 신발 장갑까지 다 그걸로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입고 천사들이 다 이렇게 에스코트 해가지고 지옥을 가는데 가는 길이 벌써 침침하고 그 냄새는 이 생각만 해도 올라와요. 그렇게 아주 더러운 냄새 그리고 막 침침을 어두컴컴하면서 그러한 그 길이에 길 자체 지옥 길이 그래가지고 그 지옥 문을 열어서 또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마지막 그 지옥을 보는데 첫 번 지옥이 어린아이들이 간 지옥을 봤습니다. 그 꼬맹이 어린아이들이 지옥을 갔어요. 걔네들이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부모 따라서 부모 죄 때문에 부모가 우상숭배라든가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했던 그런 아이들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데 이런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게 그 어린아이들 눈 속에 뱀이 들락거리고 그냥 그 딱장벌레라 그러나 그런 찌개 같은 그 벌레들이요 이 살을 다 이렇게 찝어가지고 살점이 다 터져나오고 피투성이고 그냥 코로 들어갔다가 그 벌레들이 코로 들어가서 눈으로 나오고 귀로 들어갔다가 뱀들이 그렇게 막 그 고통이 아이들이 막 부르짖는 그 소리가요 너무 불쌍해 막 불쌍하다 근데 막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어린아이들이 받는 천국인데 이 어린아이들이 그러한 고통을 받는데 이 받는 그 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받다가 잠깐 이렇게 무슨 이렇게 그 문을 열어서 들여보내는데 그때 들어갈 때는 그 부르짖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없어요. 아마 그 잠깐 놓임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공의로운 하나님이신가? 아니 지옥도 이렇게 그러니까 지옥도 깊은 지옥이 있고 야 낮은 지옥이 있어요. 그 죄로 말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상을 숭배는 안 했지만 우상에 가서 절을 하거나 또
그런 자들이 가는 지옥이었는데 그 지옥에는 염주를 목에다가 꽁꽁 묶고 막 그 사단들이 땡겨요. 사단은 말도 못하는 그 막 구척 장신보다 더 큰 그런 사람들이 막 무시무시 여기 땡겨 이 목이 막 끊어져 나가고 팔을 꽁꽁 묶고 이제 그게 막 사지가 이렇게 찢어지도록 그렇게 막 땡겨서 그리고 그 막 떨어져서 막 그 뱀들이 막 파고 그런데 이게 떨어지면 그냥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다시 속에서 살아나서 또 고통받고 그러니까 영원토록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저 사람들을 왜 이런 지옥에 왔냐고 이렇게 했더니만 이제 그 우리가 뭐 수학여행을 가든가 절에 이제 구경을 가잖아요. 절 구경을 가고 이럴 때 가서 이제 이렇게 막 그 돈도 얹어놓고 절도 하고 이렇게 믿지는 않았지만 우상의 절한 죄 그런 죄로 말미암아서 그런 지옥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저도 수학여행 때 그 뭐 불국사도 가고 뭐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믿으니까 이렇게 가서 이제 그건 안 했지만 절에 가서 뭐 이렇게 합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요즘들 뭐 목사님들도 막 절에 가서 같이 막 이렇게 뭐 그런 그건 정말 죄입니다.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분별할 줄 알아서 그런 것도 우리가 친척들한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옥 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할 때도 분별해서 이런 걸 듣고 전도도 철저히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천국도 막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요. 거기는 모든 벌레들이 이 요만한 벌레들이 아니고 엄청 커요. 막 엄청 큰 벌레들이 그냥 파먹고 들어갔다 나갔다 막 이게 뼈를 으스러뜨리고 막 그런 무서운 그 다음에 이제 부자들이 가 있는 천국인데요. 이게 석벽 아주 높은 산처럼 높은 그런 그 벼랑이 있는데 그 벼랑 끝에 벼랑마다 끝에마다 다 그 칼날이 아주 이렇게 쫙 돼서 그때는 하고 세모 칼날인데요. 그게 엄청 크죠. 거기에다 사람을 다 꽂아놨어요. 부자가 가는 지옥이라는 사람이 다 꽂아 거기서 막 몸을 치다 보니까 떨어지잖아요. 그 밑에는 무지 깊은 수렁 속에 거기에는 막 사자들이고 뭐 이게 그 짐승들 그 정말 이름 모를 짐승들도 막 떨어지면 으석으석 다 그냥 그 또 살아나서 또 거기에 꽂혀가지고 고통을 영원토록 그런 고통을 받는다는 그런 지요. 무시무시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음란죄를 저지른 그런 음란한 자들이 가는 거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형벌인데요. 그런 형벌은 받지만 이걸 막 도려내요. 가슴을 도려내고 밑에를 파내고 사단 엄청 큰 구렁이들이 그냥 그 속에 들어갔다가 눈으로 막 뱃속에서 통과해가지고 막 나오고 막 온 몸을 감아서 다 터지게 만들고 피투성이 그 잔이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고통. 그런데도 원망하는 거야. 왜 내가 여기에 왔냐고. 왜 내가 여기에 와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냐고. 회개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은. 오직 원망하면서 악을 쓰고 찢어졌다. 고통을 영원토록 받는 그러한 지옥.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단이나 아주 그 죄에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한 죄는 완전 불못이에요. 그 막 끓는 그 불못에 머리만 들어갔다. 그 뜨거운.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그 생선 굳듯이 막 그러한 그 지옥을 그런데 저는 정말, 볼 수 없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잠시 보고 다시는 지옥. 여러분들 지옥까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하세요. 먼저 예수님이 이 말세지 말에는 친척, 일가 친척을 전도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일가 친척, 지옥을 어떻게 보냅니까?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 있고 그 내 형제가 지옥 가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지옥은 절대 가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천국은 정말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지만
정말 그 아름다운 집을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나 좋아요.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를 불렀다면 나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까지 산 거 그대로 정말 지붕이 없는 집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생명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십계명처럼 거룩한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가 바쁜 일 하다가 막 허둥대면서 오지 마시고 토요일서부터 준비해서 거룩한 주일을 오늘은 어떤 말씀을 준비하셨을까? 우리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기대를 하면 기대인 만큼의 은혜가 되잖아요. 기대도 안 하고 와서 졸면 그 예배에 예수님이 대원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예배에 승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배자잖아요.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자의 자세가 조는 자세가 되고 예배자의 자세가 막 급해서 예배 한 시간 드린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예배의 승리는요 정말 거룩하게 찬양서부터 기도서부터 말씀 받을 때도 거룩하게 우리의 그릇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는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는 드림이잖아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언어도 고쳐야 돼요. 예배를 보러 간다. 구역 예배 보러 간다. 이러잖아요. 그건 정말 사단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사단에게 심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 드리러 오는데 막 이 머릿속에는 아이 생각, 뭐 돈 생각, 뭐 남편 생각, 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오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희들 머릿속에 바늘만큼만 구멍이 있어도 주님은 빛을 비춰주신다 그랬어요. 어둠이 사라지는 빛을 비춰준다. 우린 바늘구멍만한 구멍도 열어놓질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수님 대원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안 드리고 그런 생각 없이 왔는데 빛이 들어갈까요? 그러면서 어둠을 물리쳐 주세요. 망인을 물리쳐 주세요. 우리 이런 걸 해결해 주세요. 억박자의 기도입니다.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바늘구멍만한 그 구멍만 나에게만 열어놔도 내가 그 속에 빛을 비춰서 어둠이 떠나가고 축복이 내려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예배를 드리는 자세로 이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정말 나누어지고 배려하고 우리가 배려심이 있으면 원수가 안 돼요. 맺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최영자 원장님의 삶처럼 이렇게 정말 거저 받은 거 거저 줄 줄 알고 사랑, 계명, 너희들의 새 계명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랑이잖아요. 계명 사랑의 계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 사랑하면 살인도 저지르지 않고 이 땅에 죄가 없어요. 그리고 저렇게 동성애자들이 날뛰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지고 죄악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 종교인으로 살았지 신앙인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교인의 옷을 벗고 신앙인의 옷을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목사님 잘 섬기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